자줏빛으로 물든 낯선 모양새의 과일 수확이 한창인데. 아유, 냄새 좋아. 밭에 들어오면 엄마 익어서 향기 나지. 100가지 향이 난다고 해서 백향과로 불리는 열대 과일. 완전히 익어 저절로 떨어지면 수확을 한다. 백향과 농사 경력 5년 차인 며느리 조순복 씨와 시어머니 유영희 씨. 보통 5월은 돼야 수확을 시작하는데 올해는 따뜻한 날씨 덕에 예년보다 일찍 낙과가 시작됐다. 이거 엄마 조금인 거 엄마 들어. 고령의 시어머니가 마음 쓰이는 순복 씨. 죽는 거는 엄마 무겁고 힘들어. 허리 아프고. 꼼지나 따줄게. 그래 엄마 허리 조심하셔야 되는데. 가만히 앉았으면 너희들 바쁜 게 눈에 이렇게. 눈에 밟혀? 응, 밟혀서 가서 꼭지라도 따줘야겠다. 그러고 나오는 거야. 내가 나오지 못하면 안 나와. 조금 할만하니까 나오지. 시어머니는 홀로 일하는 며느리가 안쓰러워 곁을 지키는데 여태 나타나지 않는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영 불편하다. 엄마는 아주 풀만 보면 아주. 애비 아직 안 나오네. 엄마 나는 이제 냅둬. 알아서 해라고. 알아서 해야지. 언제 철이 날라나. 어떻게 잠잘 걸 다 자고 그러고 농사를 짓냐. 엄마 아들이잖아. 엄마는 옛날에 하루에 3시간 자고 살았어. 여기가 따뜻하니까 온도 따뜻하니까 이렇게 풀이 꽃이 피네. 풀맥이 달인이셔 달인. 아들 대신 며느리 혼자 고생하는 것 같아 더 부지런히 일을 돕는 시어머니다. 백현과 수석하시다 말고 풀만 우리 어머니는 풀만 보면 자다가도 보고 자면서 주무시면서도 이렇게 박박 긁고 계셔. 자면서도 밤에 비몽사몽 풀을 뽑아요. 그러다가 보면 꿈이야. 그때 남편 정영현 씨가 뒤늦게 모습을 나타낸다. 아침잠이 많아 늦지막이 일 나오는 게 다반사다. 아이고 9월로 또 언니까지 나와가지고는. 아이 조금 일찍 좀 나오지 늦게 나와서 잔소리야 또. 일찍 나왔거든. 아 우리 소방님 일찍 나오셨구만 뭐. 어쩐지 멋쩍은 영현 씨. 아침에 한 시간만 일찍 해봐라. 얼마나 일이 빠른가. 한 시간 일찍 나와서 많이 주셨네. 많이 주셨잖아. 말로 해서 우리가 못 이겨 엄마. 그러면 때려 어떡해. 그냥 냅둬. 가만둬. 응. 며느리가 보기가 민망해 한 소리 하는 어머니 영희 씨. 늦게 나온 만큼 아들 영현 씨는 부지런히 움직이는데.